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에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제가 권사님 대신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주중에 밤늦은 시간 시골에서 평상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얼마나 멀리에 있는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에서 나를 쳐다보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내 모습은 어떠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나이지만 우리 눈에 세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광대한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지구 환경 속에 부모님의 아름다운 부부됨을 인하여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곳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차서 평안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앞에 놓고 잠깐 기도합니다. 사회 도덕적으로도 참 문제가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으며 또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라면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들이 타개하지 못하는 이 난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난국을 타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하는 사회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병약하여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지체들, 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소원을 들으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지난주에 이어서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며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00번입니다. 100번.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
향해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가 백성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신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려면 다수의 공동체가 함께 살면서 그 사는 공동체에 율법이 존중받으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잘 재판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하지요. 그 중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신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라고 했지요. 차별하지 말고 공정히 판결하라. 사실은 공정보다는 공의라는 단어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는 선악간에 판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쌍방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공정이라는 말보다는 공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근거하여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판결할 지도자에게 주신 율법은 공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문제에 대하여 선악을 잘 판단할 때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판단하여 근거할 때 공의는 지켜지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존재 가치는 더욱더 강화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무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공의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판단 또는 판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지도자로서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내 문제니까 누구 편 들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에게는 유한데 너에게는 강한 그런 판단. 또 내 편이니까 조금 편 들어줘 재판하자. 내가 아는 사람과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 편 들어주자.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의를 포기하는 행위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공의에 있어서만큼은 칼같이 예리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나 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를 너에게는 무섭게 판단하고 나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유하게 판단한다면 그건 공의를 그르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로서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엄격하게 하되 오히려 너에게는 유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처럼 선악간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공의로운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의로운 백성 공동체로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1장 19절부터 28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우리의 마음에 옮겨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을 보시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한 후에, 1장 5절에서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모세가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사건을 전개합니다. 사실은 누가 전개해요? 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이야기는 모세가 하고 있지만 전개는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 우리 올라갑시다. 그런데 뭐 하자? 정탐꾼을 좀 보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어느 성읍으로부터 들어가야지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행위일까요? 믿지 않는 행위일까요? 몰라요.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죠. 이건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의 제안을 어떻게 할까요? 무시해버리면 백성들과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거고 백성들의 제안에 동의를 해주면 갈등은 안 생기지 않겠죠. 모세가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파별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하여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들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참 좋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사건을 전개한 백성들이 사건을 절정으로 이끌고 갑니다. 정탐꾼 파송에 동의한 모세 예상과 달리 백성들은 어떤 반응 보여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결말 어떻게 원망해요? 28절 27절부터 2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에 돈이 가득 들었는데 보따리는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굶어 죽게 하려고 건져내놨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정탐꾼 보내자 했으면 정탐꾼 보고를 잘 듣고 따라하면 되는데 오히려 정탐꾼 보고가 역효과를 낸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되지요. 옛날에 있었던 일, 광야 생활 시작할 초기에 있었던 일을 모세가 해설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담고 있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복해야 할 땅을 앞에 놓아두고 정탐꾼을 보내면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지금? 비신앙적 상태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비신앙적인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 원인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이 서사를 기록한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앞문단에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문단에서는 뭐를 얘기해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려면 누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어떤 지도자? 공의롭게 재판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백성들은 공의롭게 재판하는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백성과 지도자들의 관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백성과 지도자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적이지 못한 상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보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지요. 에이, 나 그 아내 사랑 못해요. 내 속을 이렇게 끌고 놓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요? 이혼하고 싶어요? 우리 생각,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라고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곡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보내라.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는 모세의 명령에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제안은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비신앙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체로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합니다. 모세가. 19절과 20절. 앞에 19절은 언제 그 명령을 집행했는지 때를 밝혀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서 몇 년 만에? 38년 만에. 이제 모압 평야까지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도착했어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하여 갈 준비가 다 갖추어진 그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자는 제안을 했죠. 그 정탐꾼 보내자는 제안은 민수기 1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하는 백성들의 행위가 결코 그 자체로는 비신앙적인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도 살펴볼 수 있어요. 정탐꾼 보내는 그 행위가 자체가 선악이라 판단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모세도 동의를 했어요. 자, 모세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와 백성들의 관계,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신뢰하나요 하지 않나요?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관계예요. 지도자가 백성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받는 공동체가 되려면 지도자도 잘해야 되지만 백성들도 잘해야 돼요. 지도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백성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불신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 중립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악간에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대요. 아니,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올라가려고 보냈는데 정작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에 백성들의 모습은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역했대요.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명령이기도 해요? 지도자 모세의 명령이기도 해요. 누구의 명령을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모세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니까 누구도 원망하는 것과 같아요. 모세도 불신하고 모세도 원망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와 하나님이 같은 레벨에 같은 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지도자를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지도자를 거역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신앙적이지 않은 모습, 다시 말해서 가치 중립적인 선악 간의 가치 중립적인 일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결과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결론 지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였다. 우리 형제들은 누구? 정탐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였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높다는 얘기죠? 설마 성곽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성경은 과장법을 사용해야 하네요. 과장법은 거짓말이다 아니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무슨 나쁜 발상이냐고. 아이 막 극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혼을 내요. 성읍이 하늘에 닿았다는,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는 얘기는 진짜 하늘에 닿았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높다는 얘기지. 높다는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닿았다고 표현한 거지. 과장법을 써서.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가 보았다. 뭘? 안악 자손을 보았다. 안악 자손은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민수기 13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아낙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 거인들이에요.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나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다. 그러면 그저 그들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돼요. 걸리버 여행기를 보시면 난쟁이 나라와 거인의 나라를 가죠. 난쟁이 나라에서 거인을 포박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쉽게? 힘들게. 왜? 작으니까. 그렇지만 그 거인은 한순간 포박을 다 끊어버리고 일어서는 그 현상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야 할 그 땅의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에요. 육척 장신들이고 가지고 있는 칼이라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크고 무거워요. 그냥 휘두르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진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두 가지를 보지 못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내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한 아낙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주눅이 들었어요.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이지 못한 상태로 빠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나요? 처음에는 신앙적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정탐꾼 보내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발전되고 말았어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뭐에 달렸어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현실을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기만 했다면 안 될 것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아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뭐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네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이, 쟤는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안 돼요. 구제불능이에요. 이혼하고 싶어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이혼한 것이 아니니까 신앙적이다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보게 돼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뭐 일시적으로 비신앙적인 모습이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쯤에서 우리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에 꿈도 꾸지 마라. 그게 될까? 왜?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지금 자신들이 올라가야 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거인들만 보이니까 그 거대하고 폭력과 사람의 생명의 여탈권까지 가진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낸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홍해 바다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거인들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결론 내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서 건져내어 이 아낙 자손들의 손에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해 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에이, 어찌 그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아니에요, 저도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앞에 큰 바위돌, 자동차만한 바위돌이 있어요. 내가 저걸 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위돌만 생각하면, 무게를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해요. 근데요, 제가 어릴 때요, 장군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니는 길에 산비탈에 바위가 있었어요.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길이, 차길이 있고 차길 건너편에는 저희 아버지가 경작하는 밭이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다가 친구들하고 우리 저 바위 한번 굴려보자고, 친구들 두 서너 명하고 제가 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좀 움직여요. 그 큰 바위가 아 그만 굴렀어요. 저희 아버지 경작하시는 밭 한가운데 자리 잡았어요. 저 그것 때문에 혼났어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인간적인 힘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만약 그게 평지에 있었다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요.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이 눈에 보여서 아,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그게 될까? 그래서 비신앙적인 모습,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 아닌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간증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고 했더니 되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 앞에 절벽이 하나 부닥치면 다 우리 절망하잖아요. 그 절망하는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절벽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 보고 신앙적이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단정하고 욕하지 마십시다. 나도 거기에 있었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여기에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고? 아니에요.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자는 백성들의 제안을 믿고 따랐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했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백성들에게 알릴 때 어떻게 알렸죠? 24절을 보세요. 그들이 돌이켜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고했다. 뭐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라고 보고했어요. 모세가 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말을 조금 비틀어서 했어요. 왠지 아세요? 민수기 13장 진짜 정탐꾼들이 보고한 사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말하여,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난 후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좋다라는 표시를 앞서 했죠. 그 다음,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뒤에 거는 쏙 빼버리고 여기서는 앞에 것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만 전했어요. 13장에서는 앞뒤 다 기록해놓고 여기서는 왜 그것만 기록했을까요? 뭔가를 말하려고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말은 떼고 뭔가를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렸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안악 자손을 보았다는 얘기는 빼버린 거죠. 그죠?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백성들의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는 말은 빼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백성들은 안악 자손을 보았다는 말을 다 했잖아요. 그죠? 무엇 때문에? 안악 자손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백성들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 부족. 결국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어떻게 됐나요? 혼란에 빠져요. 뭐라고 말하나요? 백성들을 믿지 않는 백성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안악 자손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 안악 자손들이 있을지라도 앞에 절벽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낭떠러지 같은 상황이 생겨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확신을 심어줬는데,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계속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겠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도자는 공의롭게 율법에 근거하여 재판하고,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철저하게 신뢰하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1장 29절 이하 46절에서 한 번 더 언급해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하나님 원망했던 것이 무한해가지고 올라가지 마라 하는데 부득부득 올라가려고 해요. 왜 우리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좀 더 잘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전에 했던 것 더 하려고 하는 실수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장 후반부에서는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받는 사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려면 이 지도자와 백성이 율법 앞에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이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르고 싶겠어요? 안 따르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모습인데 제가 앞에 목회하는 제가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들 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착하고 착한 성도님들은 그래도 목사님 계세요 하실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저주받을까 걱정이 되세요? 아니에요. 지도자가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뭘 걸고? 내 목숨을 걸고.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존중받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뭘 얘기를 하나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거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철저하게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절벽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부닥치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우울증에 빠지고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도자, 참된 지도자, 그 지도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면 그 난국을 타개하고 대외 문제로 인하여 생겨난 공동체 내부의 혼란의 문제를 극복하고 안식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백성과 지도자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그때 상황에 처해 있다면 들고 있는 칼만 보아도 울룩불룩 근육만 보아도 기가 죽을 상황임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 우리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뜻을 합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 때문에 또는 너 때문에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가슴에 겨워 마음에 겨워 힘들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짜증나고 힘든 무더위 속에 지쳐있지만 내 몸에 채찍질하여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몸들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면서 또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하고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좇아 교회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 헌금에 담아 표현하였으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토닥여 주시고 속삭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고 말입니다. 주님 주께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물질 위에 축사하시면 광야에 있어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는 지체들, 배를 채우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최홍여 집사님이고요. 오늘 이우식 집사님 오시면 위로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되신 이금여 집사님이 2018년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며칠 8월 4일인가 8월 4일인가 돌아가신 날이 장례식을 6일 날 했으니까 아마 4일쯤 될 것 같아요. 3주기 19, 20 올해 3주기신데 좀 위로해 드릴까 했는데 안 오셨네요. 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기억해 두셨다가 살펴서 위로도 필요하면 위로도 해드리고 또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도 해드리면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영자 권사님은 오늘 3시에 어지럼증이 심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뇌 촬영, MRI 촬영이 예약되어 있답니다. 원인을 잘 판단하고
또 치료까지 잘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기 전에 잠깐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묵상 꾸준히 하셔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으로 삼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어떻게 휴가들은 좀 보내셨나요? 지난 주 중에 저희 어머니 기일도 있어서 9주년이 되셨는데 기일도 있어서 고향에 갔더니 와 계곡이 미어 터져요. 마스크 낀 사람은 없고 그 입구에서 그 체온 재고 손목에 이게 띠까지 마련해줘요. 안전하다고. 근데 그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끼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심하고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좀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의료진들에게 우리 감사를 표시하는 것처럼 보건 공무원들이나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감사가 되려면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 3단계라 제가 조심이 돼서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할까 조심이 되어서 시청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무슨 보건행정부 장관인가요? 뭐 무슨 장관이죠? 거기서 그 홈페이지에서 있는 그 단계별 주의사항들 제가 확인하고 뒤에 표로 돼 있는 것을 인쇄해 두었습니다. 50인 이하 그 다음에 20%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4단계는 예배위원들 10여 명만 참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더 조심하고 조심해서 늘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자 권사님 건강하시도록 한 30초 정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지체를 주셨습니다. 비록 열린세가 있어 많이 힘들어하시는 하시지만 특히 뇌에 어지럼증이 있어서 식사도 힘들어할 만큼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무더위와 싸워야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조차 여의치 못하여 힘들어하는 권사님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확인하기 위하여 예약이 되어 있다 하니 주께서 살펴주시고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은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정 속에 함께 하실 주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권사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권사님과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과 지도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백성은 어떠해야 하며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주께서 들려주신 그 마음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백성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